네, 라이온 투자자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송입니다. 오마이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정샘입니다. 자, 지금 바로 아프리카 TV에 들어오시면은 방송에 참여를 하실 수 있는데요. 프로그램 이름 오마이 주식을 검색창에 넣으시고 바로 들어오시면은 시장 관련 또 종목 관련 여러 가지 질문도 올려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월요일 장이 모두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오마이 주식의 끄러기 멘토님이시죠. 한국투자증권 아미온스타팀의 김건진 팀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오늘 사실 코스닥이 상당히 좀 많이 낙폭을 기록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 흐름 오늘은 조금 예전으로 다시 회귀된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받았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외가 엄청나게 많이 되는 시장이었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데요. 우리 라이온 투자자들이 여기에 특히 더 많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대형주들만 열심히 여기서 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올랐답니다. 오, 8포인트나 올랐네. 근데 왜 내 종목은 이렇게 실제로 찾아보면 여러분들 느끼실 겁니다. 실제 오늘 하락 종목수가 상승 종목수의 두 배입니다. 즉 하락하는 장이었는데 대형주들 코스피 200에 있는 어떻게 보면 큰 주식들만 가지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20위 종목 중에 두 종목, 세 종목 빼고 전부 다 상승이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다? 결국은 시장이 이런 대형주들만 좀 잡아두고 나머지 계속해서 빼버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최근에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시 좀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면서 야, 시장이 다시 코스닥은 바이바이하고 코스피로 넘어가는 건가라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뭐 우리가 쉬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프랑스 대선이 있어서 여기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시장이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전세계 시장을 보면 중국 시장은 깨졌고요. 위에 뭐 아직 마감은 안 됐지만 깨졌긴 하고 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일본 시장은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선진국들, 즉 앞서 나가고 있는 애들한테만 조금 수혜를 입고 중소형주 우리 신흥국이라고 하고 있는 우리 대표적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힘든 모습이 돼버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정말 좋은 주식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대형주들 뭐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쭉 있는 이런 회사들만 지금 열심히 주가가 지금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게 내일까지 이어지면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중소형주보다는 여전히 대형주에 관심을 둬야 되겠다. 이러한 말씀이신가요? 자, 우선은 뭐 지금까지는 모습 보면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이런 모습입니다. 빠르게 이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 계속해서 아 이거 언젠가 다시 갈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러지 않는다. 다시 올라갈 수 있을 때 계속해서 빠르빨리 여러분들 움직여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흐름에 맞춰서 라이온 투자자분들께는 어떠한 투자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결국은 대형주들은 어떻습니까?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실적 시즌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실적이 우르르 쾅쾅 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보실 겁니다. 그러면 어떤 업종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지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누구나 알고 있는데 어디죠? 바로 IT입니다. IT 쪽 실적 아주 잘 나오고 있고 또 은행 쪽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난리 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뭐 하나금융주주, 뭐 신한주주, 국민은행 열심히 다 잘 나와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도 몇 번 얘기했던 것 같고요. IT은행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가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주식들 오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추가적으로 뚫고 갈지 이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박스권에 뭐 주가가 계속 내려와만 있으면 여러분들 아 됐다 어떻게 보면 안전마진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관심 있게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중국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앞서서도 김건희 팀장님께서 중국 증시 오늘 좀 낙폭이 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보시다시피 1% 넘는 하락폭을 기록하면서 3129.53포인트의 상위종합지수 마감이 되었고요. 선전 증시 2%대 낙폭을 기록하며 1091.89포인트, 1100포인트 선 아래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TV 현재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간단하게 추석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오 형우님, 방금 전에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릴리앙님, 강아지 이응님, 에이션트 윈님, 광원의 넥고야님, 지리산고래님, 난나무 초강자님, 암브리님, 대박곰님, 비유니온님, 초보 가가멜님, 안녕하세요. 선화백수님, 하우팡이 오마르 집사님, 빈방투자님, 수승대님, 주식왕세미님, 그리고 폭등님까지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오마이 주식에서 나눠볼 주제 어떠한 것일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공감 토크 주제는요. 돌아온 외국인, 경기 민감, 대형주들의 반등세 이어질 수 있을지입니다. 앞서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당히 매수로 계속해서 대응을 하면서 경기 민감, 특히나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지금 추세적으로 더 갈 수 있을지 여부가 상당히 지금 궁금한 시점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사실은 좀 쉬었습니다. 대형주들이 좀 많이 쉬었다가 오늘 다시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을 겁니다. 실제로 보면 금방 뭐 200만 원 넘은 게 어제 벌써 220만 원까지 가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게 사실인데, 그런데 최근에 다시 많이 내려왔다. 200만 원 혹시 깨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중소형주들이 워낙 강해가고 코스피 주식하고 계속해서 내려오는 모습, 거래소가 잠시만요 조금만 쉬었다 가실게요라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난 것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게 근데 조금 당분간은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같이 움직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뭐 거래소나 이제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이 실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코스닥도 괜찮네라는 이런 흐름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일방적이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네. 여러분들은 뭐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보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앞에서 나가고 있는 걸 보고 이렇게 가구나 보면 우리가 따라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건설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업종 여러분들 분양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2년 전 실적이 지금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해외 실적은 계속해서 잘 낸다. 이 요건은 뭡니까? 전 세계 경기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표 나오는 것들 보면 정말로 좋아지고 있네라는 거 여러분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수출이 어떻게 됐든 물론 몰려 있습니다. 반도체나 이런 쪽으로 많이 OLED나 이런 디스플레이 쪽으로 많이 몰려 있긴 하지만 어찌 됐든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선순환이 돌기 시작한다라고, 그리고 우리나라 가장 큰 이벤트인 다음 달에 5월 9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10몇 일 정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끝나고 나면 더 빠르게 선순환될 수 있는 모습이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반도체나 전기전자, 조선철강주들 계속해서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전 세계에 이런 흐름이 좋아지고 경기 민감주를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경기가 좋아지면 실적이 좋아지는 거고요. 반대의 개념으로 있는 게 필수 소비재. 우리가 아무리 안 좋아도 우리가 먹을 거 먹고 전기 써야 되고 이런 게 바로 필수 소비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스럽게 실적이 좋아지고 수출이 잘 되는 이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전 세계 지금 경기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모습 뭐에 나타납니까? 계속해서 금리를 상승시킨다는 말, 즉 유동성을 풀어줬던 게 계속해서 그를 다시 한번 회수가 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방면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주식왕 세미님께서 앞서서 김건희 팀장님께서 이제 시장 조언을 얘기를 해주실 때 실적에 그래도 주목을 해봐야 된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주식왕 세미님께서 실적이 우르르 쾅쾅 은행, 증권,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러한 업종들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런데 이제 그 코스닥 지난 주까지만 해도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 특히나 IT 이쪽에 종목분들이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중소형 주로 이게 추세가 전환이 되는 건 아니었나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긴 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우선은 잠시 쉬었다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길게까지는 안 쉴 것 같은데 어찌됐든 얘들 실적 아주 좋게 나오고 있고 최근에도 움직임이 안 좋았습니다. 전고점을 뚫어주는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왔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동력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동력이 지금 현재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수 부양책 같은 경우가 아마 좀 쏟아지면 이런 시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다음 주 정도나 다다음 주 정도 되면 아마도 우리가 좀 연휴째 좀 쉬게 되고 5월 1일부터 어떻게 보면 9일까지 계속해서 하루 쉬고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건데요. 네. 이렇게 되면 아마도 거기에서 내수 부양 정책이나 이런 게 또 하나 쏟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이러한 너무 계속해서 쉬었다
뭐 하루 나오고 하루씩 하루 나오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외국인들은 야 대형주 쪽으로 좀 한번 갔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이 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코스닥의 이런 흐름을 다시 한번 지켜보자라고 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나라는 이런 흐름을 해주실 것 같고요. 한 10여일 정도만 쉬었다가 다시 한번 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코스닥이 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시장의 흐름 중에서 특히나 수급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또 실적도 체크를 계속해서 해봐야 되겠어요. 이 가운데 아프리카TV의 지금 마토 천사님도 방금 전에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저희가 종목 상담 내용들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종목 관련해서 질문도 있으시면 바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돌아온 외국인 경기 민감 대형주 반등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종목 관련해서도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그럴까요? 네네. 네. 선화백수님께서 풍산의 주가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이야기를 올려주셨어요.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고 올려주셨는데요. 풍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풍산 같은 경우는 우선은 결국은 원재료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좀 움직여주는 주식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고점이 찍고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대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는데요. 거의 뭐 42,000원 원재료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39,00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조금 처지는 모습.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여기서 하락은 안 할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한 42,000원 정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원재료 가격들이 좀 많이 내려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주가나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이 같이 원재료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모습이기 때문이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돈가격이나 이런 풍산의 주력인 이런 돈가격이나 이런 가격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뭐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면 다시 한번 우리 어디 소비국인 바로 중국 쪽에서 야 내가 사줄게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국 쪽에서 모든 원재료 같은 건 야 잠깐만 쉬었다 가자 이렇게 하면서 구조조정을 좀 많이 시키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는 좀 수급이 조금씩 맞아가는 이런 시점까지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좀 이렇게 가다가 힘을 얻은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야 되는 시점이 나올 것 같다라고 판단을 주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 매도가를 좀 본다면 어느 정도까지? 우선 한 42,000원 원절리 정도까지 오면 한번 그때부터 분할로 거기 뚫고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선은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뚫어주면 좀 더 홀딩 그렇다가 다시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 바이바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풍산 들어봤고요. 오로라에 대해서도 여쭤보셨는데 오로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통상 5월 초, 5월 5일 어린이날 네네. 어린이날 테마죠. 네네. 네. 그렇다면 이제 오로라 같은 경우는 매도 시점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자, 오로라 같은 경우는 인형입니다. 인형 한창 우리가 터니메카드랑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나 어떻게 보면 캐릭터 사업을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게 캐릭터로 되면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냥 인형 만드는 곳에서 이제는 아, 이건 캐릭터를 만드는 곳이야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주가도 계속해서 우상향해 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효과 우리 아나운서님 얘기대로 어린이날 효과일 수도 있고요. 계속해서 새로운 이런 것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는 있다. 그리고 캐릭터 샵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는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상향해 주는 모습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종목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5일선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정말 난 좀 더 기다리고 싶어라고 생각하시면 21선이나 11선을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정해서 가시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로라의 매도가는 어느 정도로 우선은 보실까요? 올라가고 있는 것은 굳이 매도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5일선이 하회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선화백수님 오로라와 그리고 풍산 함께 확인해드렸고요. 하오팡님께서 경기가 좋아지면 자동차주 흐름도 앞으로 좋아질까요? 국내 자동차주들을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완성차를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 완성차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차 같은 경우 뭐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드려보면 실제적으로 지난번에 지주사 얘기가 나올 때 한번 주가가 한번 갑자기 급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바로 골드만삭스에서 다른 레포트로 야, 이제 거의 다 왔어. 우리 목표가 왔어. 라고 의견을 바로 이틀 만에 바꿔버렸죠. 그러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하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뚝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차는 해외에서 잘 팔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이게 고가 전략도 아니고 저가 전략도 아니고 좀 애매한 위치입니다.
예전에 사실은 뭐 어떤 테슬라나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서 어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앞으로 성장성이 아주 또 뛰어나면서 지금 시가총액 1위까지 얘들이 자동차 업계에서 시가총액 넘버원이 됐었잖아요. 근데 네. 자동차 업계 중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것 같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이게 샌드위치적인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특히 중요한 게 바로 중국 쪽입니다. 중국 쪽에서 조금 좀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반등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모습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이곳저곳에서 새로운 돌파구는 없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국내 소비자들도 생각보다 현대차 예전에는 무조건 차 사면 현대차 기아차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야 그 가격 주고 그런 서비스 받는 차를 외제차 사버리자라는 이런 세계 사람들이 조금 인식이 조금씩 강해지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예전에는 그리고 또 현대차나 이런 데서 우리 국내 소비자들이 어떻게 보면 봄이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정말 조금 안 좋은 수출차하고 내수차랑 조금 품질이 틀린 차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금 워낙 다들 소비자들이 똑똑해져 버렸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주가 같은 경우 흐름을 보면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가지고 보면 어떻게 된다? 이거보다는 더 이상 빠질 데는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가 메리트는 분명히 있다. 저가 메리트는 있다. 그리고 네. 배당 메리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막 올라가는 이거 올라갈 것 같아요? 라고 고개를 갸우뚱할 것 같습니다. 이거 과연 올라갈까? 과연 투자 매력이 있나라는 여기에는 저는 의문점을 한편 표를 드릴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자동차주에 대한 김건지 팀장님 주가 전망 들어보았고요. 주식왕 세미님께서 두 가지 종목도 올려주셨어요. 이지바이오 그리고 백광산업의 주가 전망이 궁금하시다고 올려주셨는데 먼저 이지바이오부터 좀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바이오 쪽하고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최근에 주가 같은 경우도 어땠습니까? 주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좀 횡보가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닭고기 업체 쪽하고 얘기도 좀 나왔었고 마니카나 이런 쪽하고도 좀 얘들이 대주주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도 조금씩 나와있고 있었다. 근데 주가를 보면 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한 6,200원 정도가 지금 계속해서 그 박스의 흐름 상단 그리고 하단은 또 밑으로 얼마 가지도 않습니다. 하단 한 5,800원 정도가 하단입니다. 즉 지금 딱 중간에 있습니다.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하겠고요. 실제적으로 여기를 위로 뚫리든지 아래로 뚫려야지 어떤 이런 시그널이 나오지 아니면 조금 지금 현재는 좀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지바이오에 대해서 들어보았고요. 저희가 백광산업의 경우는 잠시 후에 이어진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계속해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본방송을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 돌아와서요.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에서 이제 내일장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앞에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대형주의 귀환이 오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장이 그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시장이 모든 사람이 앞으로 해서 가는데 나 혼자 중소형주로 갈 거야 하면서 뒤로 가버리면 여러분들은 수혜를 하나도 입지 못합니다. 어느덧 2173입니다. 올해 거의 고점 언저리까지 또 한 번 왔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마도 2200이 돌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역사적 고점인 2231도 어떻게 보면 오늘 상반기에 아마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라도 현금이 좀 있다면 대형주 쪽으로 한번 흘러가보는 것도 어찌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일장 전략까지 함께 들어보았고요. 오늘 오마이주식 함께 해주신 분은 한국투자증권 아미옥스탁팀의 김관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장 준비하기 앞서서 증시 캘린더도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2시 30분경에 연설을 진행을 하는 가운데 내일 국내 기업들의 실적들, 특히나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등이 실적을 발표한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키움증권 김성호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